겨울도 오고 했는데 겨울 노래 하나 좀 재밌는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거 한 곡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곡이 되고요. 기타 치는 사람들한테 겨울은 좀 좋은 것 같아요. 뭐가 좋냐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안 놀고 방구석에서 계속 기타만 쳐도 가족들이 조금은 더 연습하는 소리를 좀 이해해준다는 그런 거. 뭔 말이냐면 기타 연습을 막 집에서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? 예를 들어서 예쁜 마음으로 아름다운 기타 연주를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하지만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의 그 가족분들은 이 마음이라는 게 동글동글하게 있다가 이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이게 약간 꿀뚱뚱해지고 뾰족뾰족해져가지고 막 날아와요, 막 뭐가. 뭔지 알죠 이거? 근데 이제 겨울에는 좀 이게 조금 더 이해심이 좀 높아져요. 그게 겨울에 기타 치는 사람들이 좀 좋은 거예요. 그거 말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. 춥고 막 쓸쓸하고. 자 그럼 할게 조용히 하고 자 합니다. 벌써 내려 떨친다 너 만난다는 그 사람 얘기 들었어 아마 뭔 일이 있었나 첫째 나 떠들어대던 신보가 이젠 여기까지 발동해서 널 떠올리게 됐나 봐또 어쩌다 친구들에게 그 시절 얘기 들어도 내가 한마디 못 코드는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1절까지만 했고요. 자, 그럼 첫 번째 마디부터 천천히 한번 출발을 해보죠. 자, 그럼 첫 번째 줄 하고 알려드릴게요. 벌써 몇 달째인가 너 만난다는 그 사람 얘기 들었어 아마 뭔 일이 있었나 아셨잖아 또 여기까지. 자, 오른손 주법은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 가지고 갈 거고요. 자, 첫 번째 마디, G 코드. 3번 프렛 6번 줄을 약지 손가락으로 눌러주시고, 끝이에요. 자, 오른손 6번 튕기고, 4번, 3번, 2번 당기고, 때리고, 당기고, 살짝 쉬고, 다시 당기고, 때리고, 당기고예요. 자, 엄지를 쿵, 당기는 걸 짝, 때리는 걸 퍽, 이라고 하면, 쿵, 짝, 퍽, 짝, 짝, 퍽, 짝 이렇게 가져야 돼요. 궁, 짝, 퍽, 짝, 짝, 퍽, 짝. 여기까지 첫 번째 마디. 두 번째 마디. F샵 마이너 7 플랫 5하고 B7이 붙어 있어요. F샵 마이너 7 플랫 5 어떻게 잡냐? 아, 배고파. 검지 손가락으로 1번 프렛 2번 줄, 중지 손가락으로 2번 프렛 4번 줄, 약지 손가락 거예요. 새끼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. 그리고 여기에서 엄지 손가락으로 6번 줄을 감아서 눌러야 돼요. 자, 그다음 쿵. 짝 6번, 4번, 3번, 2번이에요. 쿵, 짝, 퍽까지 해야 돼요. 쿵, 짝, 퍽. 그 다음에 B7으로 얼른 바꿔야 돼요. 엄지의 힘을 풀고 풀면서 중지가 올라오고 검지가 4번으로 올라오면 돼요. 이세개 눌렀어요. 세개 아무것도 안 눌렀습니다. 그 다음에 5번, 4번, 3번, 2번을 같이 튕길 거예요. 엄지하고 쿵이랑 짝을 같이 이렇게 쾅 이거를 쾅이라고 할게요. 쾅쾅쾅짝퍽짝 그래서 두 번째 마디를 합치면 쿵짝퍽쾅짝퍽짝
다음에 세 번째 마디 E 마이너 약지 손가락 하나 올리고 검지 떼면 돼요. 그리고 6번 4, 3, 2 이것으로 쿵짝 쩍짝 착 쩍짝 이거 두 개 눌렀어요. 5번 4번 자 네 번째 마디 D 마이너 G D 마이너는 검지 손가락으로 1번 프렛 1번 줄 중지 손가락으로 2번 프렛 3번 줄 새끼 손가락으로 3번 프렛 2번 눌러야 돼요. 이거 약지로 누르면 큰데 안 돼요. 이거 이제 기타도 발전하고 시대도 발전했는데 4번 3번 2번 1번을 쿵 짝 턱까지 하고 또 이제 G로 넘어와서 쾅 짝 턱 짝 합치면 이렇게 한 마디에 코드가 하나 있을 때는 쿵 짝 턱 짝 짝 턱 짝 코드가 두 개 있을 때는 쿵 짝 턱 쾅 짝 턱 짝 코드가 바뀌었을 때는 베이스를 쳐줘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. 이러한 패턴으로 이제 계속 가면 돼요. 자 그럼 두 번째 줄까지 해볼게요. 벌써 몇 달째인가 너 만난다는 그 사람 얘기를 들었어. 아마 뭔 일이 있었나 아셨잖아. 떠들어대던 심포가 이젠 여기까지 발동해서 떨리게 됐나봐 또 왔죠. 자 두 번째 줄에 C 메이저 7은 약지 손가락으로 3번 프렛 5번 줄 중지 손가락으로 2번 프렛 4번 줄 눌러주면 돼요. 그리고 줄 튕기는 거는 5번 4번 3번 2번 이것들로 그 다음에 다음 마디 G 넘어가서 그리고 A 마이너 코드 검지 손가락으로 1번 프렛 2번 줄 중지 손가락으로 2번 프렛 4번 줄 약지 손가락으로 3번, 2번 프렛 3번 줄이에요. 이렇게 새끼 손가락 아무것도 안 눌러요. 5 4 3 2를 그 다음 D7 코드는 A 마이너 코드에서 검지 손가락은 가만히 놔두고 중지가 하나 내려오고 약지가 1번 줄로 가면 돼요.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그리고 4 3 2 1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코드 진행이 밑에라고 계속 다 똑같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코드 진행을 좀 깔끔하게 만들어요. 이렇게 두 줄만 좀 완벽하게 가지고 좀 성급하게 넘어가지 말고 완벽하게 넘어가요. 자 그럼 제가 방금 했던 그 똑같은 패턴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. 벌써 몇 달째인가 너 만난다는 그 사람 얘기를 들었어. 아마 뭔 일이 있었나 아저쨌나 떠들어대던 신보가 이젠 여기까지 발동해서 널 떨리게 됐나봐 또 어쩌다 그게 문제였어. 이럴 때 나오는 D7 정도는 이렇게 스트로크로 해주다가 숨 좀 쉬고 너와 이별에 난 버린 것이 많고 찾을 것이 많고 가는 마음마다 머물지를 잘 못해 사랑했던 시간 널 좋아했던 그 많은 아픈 날 걸었네. 너와 이별은 또 많은 나를 울게 만들었어. 이제 모두 지난 얘기지만 한 시간이 지난 날 처음 널 만났던 그 겨울 속을 걸어가 걷다 보면 시간이 말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코드 진행은 계속 같은데 노래는 계속 연결이 돼요. 그럼 추가적으로 이 코드 진행으로 뭐가 되냐면요 똑같은 코드 진행으로 아르페지오 진행을 하면 숱하게 감정들에 묻어지는 젤랄라랄랄랄랄랄랄랄라 마음을 숨기는 것들 괜찮아도 괜찮아. 그리고 또 오피셜리 미싱유가 이 코드 진행으로 만들어졌어요. 오라이오 프렌다 얼리본드라 킥스의 오피셜리 미싱유도 널 기다리던 밤처럼 길고 어둡던 우리 사이 공백 이게 끝이 아니길 I wanna go
뭐고 했는데 겨울 노래 하나 좀 재밌는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거 한 곡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곡이 되고요. 그러니까 이 노래 겨울을 걷는다를 완성한다라는 느낌으로 하지 말고 이 코드 진행 이 두 줄을 열심히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나중에 진짜 이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. 완벽하게 됐을 때 넘어가셔야 돼요. 대충대충 넘어가지 말고 오른손은 이렇게 대지 마시고 막 이렇게 손가락 튀어나와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손톱 긁는 소리 막 이런 거 그 전에 손톱도 예쁘게 잘라야 되고 이것저것 알려드려야 될 게 많은데.